여러분, 리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저는 그동안 상하이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하느라고 그동안 유튜브 촬영을 잘 하지 못했어요. 뷰티 마케터들 2편이 업로드 되고 난 뒤에 굉장히 긴 공백이 있었는데, 그래도 안 올리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3편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지난 편에서 뷰티 마케터가 되려면 어떤 전공, 학벌, 그리고 스펙, 자격증, 외국어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전편을 먼저 시청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지난 편을 보면 경력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력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저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직 마케터의 경력이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에이전시, 즉 대행사, 그리고 외국계 뷰티 회사, 그리고 국내 뷰티 회사까지, 그리고 국내 뷰티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각각의 회사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어서 이렇게 풍부한 경험을 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MC 파트의 뷰티 마케터라는 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PR 에이전시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PR 수업에 굉장히 큰 흥미를 느꼈었어요. 존경했던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런 분야가 있구나. PR 분야로 커리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때부터 PR 에이전시를 다니면서 공공기관, IT, 그리고 소비재, 또 식품,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의 PR 업무를 담당을 했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패션 뷰티 분야에 진짜 관심이 많아서 항상 잡지를 뭐 월간 구독을 해가지고 모든 잡지를 막 섭렵했을 정도로 제가 주도적으로 패션 뷰티 클라이언트 위주로 경력을 더 쌓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마지막에 담당했던 클라이언트는 메이크업 브랜드 맥이었어요. 그래서 에이전시 5년 차가 되던 해에 뷰티 쪽을 더 깊이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로소 제그 산업군을 아예 이제 뷰티 쪽으로 좁힌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프랑스계 글로벌 뷰티 회사 LVMH로 이직을 했습니다. LVMH에서는 프랑스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4년 동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담당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본사가 있는 파리 출장도 여러 번 다녀왔고, 불어 그 영어를 쓰는 본사 직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더 잘하기 위해서 불어 공부를 시작을 했던 계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브랜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제가 프로 아티스트 분들이랑 소통을 할 기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청담동 그 샵에 원장님들 만나러 가서 막 연예인들, 그 메이크업 하러 온 연예인들 보는 그런 재미? 그런 소소한 재미도 있었고요. 특히 이 브랜드 MC 담당자는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메이크업 아카데미에서 메이크업을 실제로 정식 그 수강을 해야 되는 그 룰이 있었어요. 메이크업을 정식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수료증도 획득하는 그런 결실을 맺었던 시기였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외국계 뷰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그게 뭐였냐면, 외국계 회사는 이제 프랑스 본사에서 제품을 다 기획을 하고 제조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본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게 굉장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화장품 제조를 하는 회사에 한번 가서 또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으로 옮겨서,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제조를 다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하는 과정들까지도 이제 풀리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MC 직무를 한 13년 넘게 했을 그 당시였고, 그동안 그 한국 뷰티 시장이 굉장히 성숙하고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국내 시장은 좀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해외 시장에 좀 나가보고 싶다라고 그때 이제 처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에서는 글로벌 국가의 해외 주재원을 파견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2019년 중국 상하이 아모레퍼시픽 RHQ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해외 주재원으로는 3년 넘게 근무를 했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상하이에 가서 직무를 이제 변경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 MC 파트 마케터였다면 이제 이번엔 마케팅 전략 업무로 전향을 했었고, 현지에서 일하는 중국 직원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진행을 하고, 한국 본사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려면은 인사이트가 필요하니까 그 로컬 시장에 대한 뭐 리서치라던가 마켓 자료들, 그런 시장 조사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HQ의 그 큰 방향성에 맞게 현지화 전략, 그 상품이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MC 실무가 아니라 보다 좀 큰 방향성, 보다 선행되는 그런 전략에 집중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의 커리어 패스를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저는 PR 에이전시, 외국계 뷰티 회사, 그리고 국내 뷰티 회사, 그리고 국내 뷰티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어서 지금까지 한 17년 차의 커리어를 밟아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그 경력이고 커리어 패스이지만, 뷰티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저는 그 MC로서의 한 커리어 패스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주변에 이제 뷰티 마케터들을 보면 BM이나 뭐 PM들 다 이제 경력이 굉장히 다르고 커리어 패스도 상이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뭐 MC 포지션을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BM 포지션이라던가 뭐 PM을 꿈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 주변 뷰티 마케터들의 커리어 패스를 좀 더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다양한 그 레인지의 커리어 패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뷰티 마케터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